자, while 반면에 이런 얘기입니다. while 뭐뭐뭐뭐뭐뭐뭐뭐뭐 여기까지 while입니다. 이게 while절이 종속 접속사로 시작되니까 여긴 중요하지가 않아요. 종속절이죠. 종속절. 아이고 왜 이래. 종속절. 이게 종속절입니다. 여기서부터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 주절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종속 접속사로 시작되는 종속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리더 되겠습니다. 리더, 지도자들 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종종 페이스, 얼굴이란 뜻이 아니고 맞닥뜨리는 거야. 직면하게 되는 거야. enormous pressure. 거대한 겁니다. 거대한, 엄청나게 큰 pressure, 압박.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to 뭐뭐 하는 압박입니다. make a decision. 결정하는 거죠. 결정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빨리.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premature 되겠습니다. 이게, 섣부른, 여기 섣부른 건데, 이게 뭐 미숙한 거야, 미숙한. mature가 성숙한 겁니다. 성장을 한 거야, 성숙한 거야. pre. 그러니까 성숙하기 이전. 아, 성숙이 안된 거야. 완성이 안된 거야. 미완성 된 거야. 미숙한 거야. 자, 근데 미숙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미숙한 결정이라는 것은 이끌어, 아, 이다. leading cause, decision failure 되겠습니다. 아, leading, 주된,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야. decision failure, 결정의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섣부르게 결정하는 겁니다. 섣부르게 결정하는 거는 빨리 결정하는 거야.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게 바로 섣부르게 결정해야. 섣부른 결정이야. 섣부른 결정이라는 거는 빨리. 퀵클리랑 프리머처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섣부르게 결정하면 어떻게 된다? 페일러가 되는 거야. 야, 너 빨리 퀵클리하면 프리머처한 게 되고 그게 실패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은 주로 이것이 주로 이 리더들이 자, respond to 어디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디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로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로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도자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피상적인 이슈,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of the decision. 결정을 하는 데, 문제지. 결정에 관련된 피상적 문제. 이 정도로 보면 좋아요. 결정에 관련된 피상적 문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this. 이 디스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피상적이라는 게 바로 여기 퀵클리랑 비슷하게 하면 되겠어. rather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taking하기보다는 time to explore 되겠습니다. taking은 가지는 거야. 시간을 가지는 거야. to 뭐뭐 할 시간 explore 되겠습니다. 이거는 탐구하는 거야. underlying issue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underlying 이라는 것은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근원적인 기저에 있는 issue 문제의 예, 근원적 문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피상적 문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 피상적인 거는 드러난 거죠. 이런 뜻입니다. 드러나, 겉으로 드러난 거죠. 겉으로 드러난 거. 근원적인 거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얘는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rather than 있죠? A rather than B. 그죠? 자, B는 안 하고 A. 그죠? B 라기 보다. rather가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이거 근원적 문제 탐구할 시간 가지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거기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ing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2 있죠. 아이고, respond to거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taking이 와야 됩니다. 동명사. 자, 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칼슨이라는 사람은 좋은 예가 되는 겁니다. 자, 밥 칼슨은 리더죠.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예야. 리더의 좋은 예야. 아, 리더. 리더의 좋은 예인데 이 리더는 엑서사이징하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징이라는 것은 발휘하다는 뜻입니다. 뭐 행사하다. 운동하는 게 아니고, 자, patience, 인내심이죠. 인내심. 인내심을 발휘하는 지도자입니다. 능동의 개념이니까 ing 썼죠. In the face of diverse issue 되겠습니다. 자, 직면에 있을 때, 다양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의 직면에 있을 때, 인내심 발휘하는 지도자가 있는 지도자의 좋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내심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taking the time, 요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왜죠? underlying issue를 탐구하기 위해서. 자, economic downturn, 자, early 초기죠? 2001년 초기. 경제적인, economy, 경제적인, 다운턴, 하락, 여기서 침체라고 했습니다. 그 시기에, 요게 뭐 고유명사죠. 이 회사가 직면하게 됐어요. 30%의 drop, 하락입니다, 하락. 떨어지는 거야. 하락에 직면했어요. 뭐에 있어서의 레버뉴 수입. 수입에 있어서 30%가 하락했어. 당연히 경제 하락식이니까 떨어지는 거죠. 침체기니까. Some members of the senior leadership team. 자, 몇몇 구성원들, senior 되겠습니다. senior가 여기 높은 사람들입니다. 고위, 높은 사람들. 높은 지도자 팀. 팀은 이 팀들 높은 지도자 팀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페이버했어요. 선호했습니다. 레이오프 이게 해고입니다. 해고. 해고. 그리고 말이야. 몇몇은 또 이렇게 뭘 좋아했냐면 salary reduction. salary가 이제 봉급, 임금, 여기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reduction, 삭감, 감소, reduce가 감소시키는 거니까 줄이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선호했어요. 자, 반면에 it would have been easy to push for decision or call for vote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주어로 되어 있어요. 가주어. 투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push for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구하고 쪼르는 겁니다. 요구하다. 요구하다. 조르다.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for 무엇을 향해서. 어? 막 밀어붙이는 거야. 어떤 걸 향해서. 내가 사탕을 원하면 사탕을 향해서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쪼르는 거죠. to 한다는 것은 easy, 쉬웠을 거다. to 하는 것이 쉬웠을 거야. 결정을 요구하는 건 쉬웠을 겁니다. 그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 call for. 이것도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것도 쉬울 거야. 뭐죠? vote. 투표. 결정을 하거나 투표하는 건 쉬웠을 거야.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is. 감소시키는 거야. 감소시켜. 완화시켜. 완화시키는 게 낫겠다. 풀어주는 거야. 텐션, 긴장 같은 거. 이 긴장 같은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투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쉬었을 거야. 어떤 긴장이냐면 경제적인 압박. 경제적 압박.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긴장감인데, 그거를 이 완화시키려면은 말이야. 완화. 줄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투표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게 쉬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종속절 되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하죠? 그죠? 종속 접속사로 시작되는 종속절. 별로 안 중요하네요. 이때는 지금 피상적인 겁니다. 피상적. 그 다음에 quickly, 빠르게 일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안 좋은 거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 이제 여기부터 나오는 게 핵심 내용이야. 이 주절. 주절이구나. 주절이 뭐야? 핵심 내용. 언더라잉 이슈를 보겠죠? 시간을 가지겠죠? 페이션스 있겠죠? 그런 내용 나겠지. 자, as, 뭐뭐로써. 자, CEO,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공동. 공동 CEO로서. 이 CEO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최고 경영자입니다. 공동 최고 경영자로서. 아, 이 사람은요. 도와줬어. 그 팀이 이 고위 지도자 팀이 되겠죠. 야, 이거 이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 그 팀이 work together 일하는 거죠.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줬어. 그죠? 그 다음에 examine은 상세하게 조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유식한 말로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한다는 얘기는 좀 살펴본다는 얘기죠. 꼼꼼히 모든 문제점,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어. 빨리 결정하지 말고, 그죠? 야, 야, 너 우리 빨리 결정하고 투표 빨리 하자. 이게 바로 아까 말한 퀵클리에 대한 내용이야. Quickly.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말이야. 야, 우리 같이 일하면 일좀 하면서 같이 한번 협동해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조사해보자. 라고 이제 야, 그거 할수 있게 도와줬어. 아, 그 팀은 말이야. 드디어 마침내 Agree 동의했어. 무엇무엇에 Salary reduction. 아, 이거를 좀 줄이는 게 낫겠구나. 아예 동의했어요. 그죠? 투표하면요, 바로 결정납니다. 맞죠? 투표하면, 우리 투표합시다. 이거 할 거예요. 자, 우리 A를 할 겁니까? 아니면 B를 할 겁니까? 투표합시다. 그럼 바로 결정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좀 조사 좀 해보자. 투표, 이게 해고가 나왔는지, 삭감이 나왔는지, 투표로 결정하면 당일날 결정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좀 조사해보자. 그래서 뭐에 동의했냐면, 임금 감소에 동의하게 됐어요. 임금 감소. 되겠습니다. 자, knowing that to the best, 그렇죠? 자, 자, 최고치 그들의 능력이 되겠어요. 그들 능력의 최고치 되겠습니다. 최고치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뭐였냐면은 exam
상세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The implication of both possible decision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가능한 결정. 그죠? 결정에 영향 같은 것들을. 이게 내포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의 최고치까지. 그죠? 어쨌건 최고치까지 다 검토를 했어요. 다 검토한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하기로 동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